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보건파트 김광찬 수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본네트와 트렁크 리드 그리고 전후 범퍼 어셈블리 및 각각의 외장 파트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장이 완료된 본네트를 장착합니다. 본네트의 상태는 구도막 박리 현상과 부식이 심하여서 구도막 제거 후 부식 제거와 판금을 진행한 후 재도장하였습니다. 도장이 완료된 본네트를 장착할 땐 도장면이 파손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서 장착해야 하며 단차와 갭을 잘 조정해가며 장착해야 합니다. 높이 조절 고무도 부착해서 핸더와 단차를 맞추어 줍니다. 본네트 장착이 완료되면 고정 락을 부착해 줍니다. 앞뒤 범퍼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앞뒤 범퍼의 상태는 오랜 시간 변형과 부식으로 도금 부위에 박리가 심했습니다. 도금 제거와 판금 연마 작업을 한 후 재도금을 실시하였습니다. 뒷범퍼 어셈블리 또한 앞범퍼와 동일한 상태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합니다. 범퍼 장착이 완료되면 헤드램프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헤드램프의 상태는 부식이 심하여 재사용이 불가하여 신품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램프 카브는 크랙과 도장 부위의 박리가 심하여 복원 후 재도장하였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또한 도장 박리와 부분별 파손이 심하였으나 복원 작업을 진행하여 원형을 찾았습니다. 테일 램프의 상태 또한 오랜 시간 노후화와 경화로 인해 렌즈 부분의 파손과 도금 부위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 분해 후에 파손된 렌즈 부위는 원형으로 복원하였고 테두리 몰딩은 연마 후 재도금을 실시하였습니다. 트렁크 리드 또한 새롭게 도장하였으며 본네트와 같은 방식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웨더 스트립 고무와 록 어셈블리를 부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실내외 각 부위별 부품들을 조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머플러 제작과 엔진 및 하체 각종 작동물들을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까지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 완성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